오케이. 그렇지.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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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어요. 왔다 빵이야. 됐어. 와. 내가 들으면 고기가 작아 보여. 한수이다, 한수이. 나랑 똑같이 생겼네. 대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국입니다. 스키드킹 해야 되는데 뒤에 깔치가 나오네요. 지난 시간 4만건 깔치, 그리고 깔치 지깅, 깔치 외줄낚시까지 해서 다양하게 깔치 낚시 즐겨봤는데, 오늘도 통영에서 깔치 지깅 메탈 게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깔치가 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비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드 깔치 지깅 전용대입니다. 오슬로 J1 로드 사용하고, 릴 5점대 사용하고요. 수심 측정릴입니다. 원줄 합사 0.85, 그리고 쇼크리더 4호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매듭을 줘서 또 쇼크리더 10호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오늘 사용할 메탈은 데스페라도 지브라 퍼플 사용하고요. 오늘 어시스트 훅 달고, 꽈트로 훅 야광 달고, 오늘 120g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날씨가 이제 선선하니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야, 오징어, 오징어. 야, 오징어 씨가 좋은데. 나랑 똑같이 생겼네. 오징어가 오늘 요런 사이즈들이 몇 마리 보이네요. 지금 한치도 보이고. 현재 여기는 통영 풍아리에서 왔다. 빵야. 뭐고, 당구 먹어. 고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야, 공이다, 공. 딸딸 말리가 왔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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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렇지. 살아있나? 한 3.7G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준다고 액션을 좀 강하게 주고, 챔질도 좀 강하게 주고, 랜딩도 좀 강하게 하는데, 사실상 깔치 지깅 할 때 뭐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만 진짜 부드럽게 살살 쳐줘도 물어줍니다. 자, 왔어요. 왔다 빵이야. 아, 쬐끼나 하진 않네요. 쓸만하네요. 오늘 좀 할만한데. 자, 왔어요. 왔다 빵이야. 자, 35! 계속 나옵니다. 이야, 이 바디샷. 아, 큰 걸 선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자, 배는 블랙, 뒤쪽은 실버로 CR 선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 마리 해보겠습니다. 아, 바로 왔어요. 왔다, 빵이야. 빠졌나? 아, 크다, 이거. 이거 커요. 이거 커요. CR 선별한다 했는데, 바로 크네. 우와, 용가리다. 요호! 아, 요런 거 잡으려고 오는 거지. 자, 사이 좋습니다. 빵빵 합니다.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왔어. 와, 요거도 크다. 요거도 크다. 요거도 크다. 후후. 어, 뭐가, 삼치가. 고등어만한 거 한 마리 나왔네요. 자, 왔어요. 왔다 빵이야. 야, 느낌이 이상한 게 많네. 느낌이 이상하더라. 메탈에 오징어 한 마리 물고 올라와 주네요. 오늘 오징어 잘 나온다. 귀엽죠, 어순이. 야, 깔치 반찬에 오징어 반찬까지 오늘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데 잡히더라고. 왔어요. 그렇지. 희한하죠. 희한하지 않아요? 이렇게 떠는 액션, 터는 액션에 그냥 나와요. 누가 보면 바보라 하겠다. 야, 이거 먹어. 고등어라, 고등어. 야, 내가 떤다고 네가 떠냐? 오늘 국민 생선, 깔치, 오징어, 고등어, 그리고 삼치까지 다 나오네요. 기가 막히네. 와, 진짜 이거 된다. 잘 되죠? 신기하지 않아요? 무거운 게. 자, 좀 전에 30m 딱 내리고 쉐이킹 액션 빠바바박 주는데 덜컹하는 입질로 이어졌는데, 좀 이상해 보이지만 쉐이킹 동작으로도 깔치를 충분히 꼬셔낼 수 있다 라는 거. 이게 참 웃기다. 막 이게 참 웃기죠. 자, 왔어요. 왔다 빵이야. 오오오. 어허, 어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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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사이즈 괜찮은 거 물었어요. 우후. 25, 26, 27, 28, 29, 30. 텐션 잡고 쉐이킹.
이상하게 해도 돼요. 자, 이제 쉐이킹. 이게 된다고. 아, 또 입질 왔어요. 자, 입질 왔어요. 자, 왔어요. 됐죠, 쉐이킹. 호호. 자, 30m 들어갔어요. 자, 갑니다. 진짜 대도 안 하게 흔들게요. 자, 우리 그냥 막 내만 오징어 할 때처럼 쉐이킹. 오케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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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스 컴온. 오, 좀 묵직한데. 맞다 맞다. 좋네요. 좋다. 왔다 빵이야. 아, 요번에 이제 좀 준수한 가마리 나오네. 오우, 좋아. 자, 이거는 훌치기 아니죠? 아까 훌치기라고 얘기하시는데 딱 입의 혹색이 정확히 됐습니다. 와, 이거 뭔데? 빵 치고 올라오는데 지금. 깔침은 크다. 엄청 빵 치고 올라오는데. 오, 좋다 좋다. 사이즈 좋습니다. 오케이.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다. 어우, 좋아. 야잉. 오잉. 조금 그래도 조킹. 어, 한치다, 한치. 한치 하나 썬그리 먹고 떠나이 하나. 자, 왔어요. 왔다 빵야. 용가리였네. 사이즈 좋습니다. 그렇지. 와, 20m에서 뭐네, 큰 게. 어, 씨알 준수하네요. 갑자기 오징어가 하고 싶은데, 깔치는 잡을 만큼 잡았고. 한치를 해볼까요? 오늘 한치랑 오징어 좀 나왔거든요. 한치랑 오징어도 좀 해보자. 야, 또 오징어다. 아, 오징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징어 한번 해볼게요. 3단만 하자. 으쌰! 아, 깔치 불안한데.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 이거지. 물었다. 야, 물었다. 아, 씨. 맞다. 맞지? 왔어요. 자, 깔치 아닙니다. 오징어예요. 한치다! 한수이다, 한수이. 한수이. 서키드 킹 아닙니까? 사실, 8월달, 9월달이 돼도 한치 낚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깔치 개체가 많아지면서 한치 낚시가 하기 되게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한치는 1년 내내 우리나라 바다 주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왔다. 아, 갔다. 복수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복수하겠습니다. 스틱으로 해보고 조금 버틸만 하면 할라 했는데 버틸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짤 풀치들이 너무 많다. 쬐끄만 거 한번 던져볼게요. 고등어다! 아. 히트. 와, 좋다. 와. 오, 빠졌다. 에이씨. 몸으로 한번 교체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카메탈이랑 스틱은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왜 몸을 안 때리지? 왔다. 우와.
이거지. 까치까치. 아, 웜, 웜. 미안. 깔치가 아니고 삼치네. 우와, 섯. 자, 고등어만한 삼치. 자, 섯. 왔다. 뭐고, 크다. 아, 줄삼치다, 줄삼치. 와, 씨. 뭔지 뜰채 한 번만. 버떡 버떡 버떡. 대가리 넣을게. 이게 삼치고, 요게 줄 삼치입니다. 우와! 우와! 진짜 나왔다. 우와! 사진 찍어야지. 얘네 또 별로 안 커 보이노? 별로 안 커 보인다. 또 한 마리 들어있는 것 같네. 내가 들면 고기가 작아 보여. 그렇지!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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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아. 와, 이제 시원시원하네요.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단 초저녁에 메탈의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메탈도 잘 나오고, 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텐빈채비의 반응이 더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메탈도 한번 즐겨보시고, 또 텐빈채비 수심만 잘 맞추고 공력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손맛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깔치가 풍년입니다. 오늘 깔치뿐만이 아니라 깔치, 줄삼치, 삼치, 한치, 오징어, 고등어까지. 자, 오늘 사이즈급의 손맛도 보고, 다양한 손맛도 보고, 오늘 또한 재밌게 낚시하고 즐기다 들어갑니다. 자, 다들 안전한 출조길 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파 요 많이 잡았습니다. 뭐 많진 않고요. 우와, 아이씨. 많진 않아요. 다른 분들은 쿨러 다 채웠어.